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계를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만 직업에 기천은 없다 하지만 개고기를 태우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인우는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인생, 청년 실업률과 절망의 시대입니다. 오늘 살아내기도 너무나 힘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해조선이라 느끼기에 너무나도 와닿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개에 앞서 이 책은 밑바닥 인생을 담은 소설입니다.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지옥이며 빠져나올 수 있는 극단적인 단 하나의 방법만이 없다 말합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이질감을 줄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니 그런 분들은 미리 영상을 시청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읽다 보면 소름 끼치는 삶의 글들이 표현되어 있어 어두운 리얼리즘으로 가득 채운 책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철학가 자퇴생의 나날 저자 김의 장편 소설 출판사 나무여부이자 페이지 270. 그 어디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무력한 청춘의 자아사. 인우의 취미는 그림, 참된 행복과 자유를 느끼는 고양이 그림을 그리기 좋아합니다. 밤에 일을 나가는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어하며 식사 또는 오므라이스를 해먹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철학가는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이란 것 때문에 겪는 고통은 사치. 매일 그 삶이 끝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혼한 엄마와 사는 그는 병들어 죽은 개들의 털을 그슬려 보신탕집에 넘기는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을 찾고 해봤지만 내성적이고 여리기 때문에 사람과 마주치는 게 그에게는 너무나 버겁기만 합니다. 인우의 엄마는 과거 아빠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남자였으나, 아니, 엄마와 결혼했을 때는 분명했으나, 여자보다 예쁜 아빠는 남자에게 포기하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사익가족을 벗으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지 신은 정말 몰랐단 말일까. 성전환 수술을 한후 엄마와 이혼을 하고 지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모여있는 카페 해바라기에서 일을 합니다. 월급은 적지만 차별과 모욕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형벌인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청춘에게는 모멸감을 견디며 사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변두리 아파트에 사는 이곳에는 또한 끔찍한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1505호 고등학생이지만 악마로 불리는 밤색머리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의 이면 그리고 청소년 범죄, 무력한 자아상까지 그려냅니다. 이 책은 세계일보가 국내 최고 고료 1억 원을 내걸고 만든 문학상 인간의 존엄마저 유린당한 이야기로 제11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상을 받은 작품이 다 훌륭하다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김별아, 정유정 등 선이 굵고 확고한 자기만의 색을 가진 작가들의 등용문입니다. 우리네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누구나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책 인물만 보아도 자신의 삶을 찾기도 전에 잡아먹히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과 분위기에 우리는 궁금해지며 만들어낸 외톨이란 캐릭터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어느덧 이유가 뭔지 모를 정도로 실패하고 소외되고 분노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굳이 어떤 삶을 두고 드라마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아도 늘 힘이 듭니다. 매우 거친 느낌의 책입니다. 사람과 삶에 대한 순정이 느껴지는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며
외면하고 싶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흘러가고 있으며 뿌리칠 수 없는 생각과 감정도 자신이 느끼는 게 무엇이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순간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텅 빈 거리의 가로등불도 시간이 지나면 불을 밝혀줍니다. 삶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